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투자를 좀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반영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관련된 혜택보다는 규제, 미국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 그럼 그들이 답한 그 대답을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법률 체제. 미국이 가장 법률 체제가 안정적이다,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부류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이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기축 통화인 US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녀의 교육, 그리고 미래의 이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나간 자료를 봤었을 때도 중국이 미국 부동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었을 때의 그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독보적으로 2017년, 2018년도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자고 하니까 미국의 자본을 많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출을 하면서 구입했던 거는 중국의 정책이 이제부터는 중국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어느 시기부터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그 순간에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자본의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보다도 그리고 금리의 변동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안정적인 투자처 였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와 그런 법률 체계를 가진 국가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왜 미국 부동산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서도 이런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도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항상 우리가 분산 투자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거나 또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쳤을 때는 어느 정도 부분은 그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한 영역으로서도 좀더 안정적인 투자로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도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우리가 비교를 할때 미국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적인 정부와 법률 체제, 투명한 제도, 그리고 강력한 세금 혜택,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둔 투자니까 결론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 투자의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항상 단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이제 올랐네. 그럼 팔아야 되겠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고, 그래서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수동소득도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부동산 투자의 그냥 모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 미국 부동산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반대예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는 지속적인 수동소득을 창출하고 또 수동소득 창출의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자산은 궁극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통해서 지킨다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이 투자 전략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출구 전략인데,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출구 전략과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중점을 출구 전략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자본에게 중점을 두니까는 출구 전략은 파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현금 흐름,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예를 들면 40만불짜리 집이 있는데 100만불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순 자산은 60만불이 더 생긴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아이고 60만불 이제 순자산 생겨서 팔아야지. 그럼 양도소득세 떼고 자산 없고 수동소득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유한적으로 끝나요. 자 그러나 미국에는 이런 재융자 전략으로 주로 이제 출구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똑같은 일례로 40만불짜리 집이 100만불이 됐으면 60만불에다 순자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안 팔고 재융자라는 부채를 활용해요. 예, 그러면은 현금 인출 재융자라 그래서 그 60만불을 그대로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현금 자산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건물에 또 다른 순자산이 40만불이 있고 거기에는 또 수동소득 계속 나오죠. 그리고 현금화 시킨 60만불은 세금 면제예요. 팔았을 때 내가 현금화하는 거는 세금이 부착되지만은 이거는 융자라는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화를 시켰기 때문에 또 세금 면제죠. 그러면 그 60만불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융자가 또 생기죠. 그러면은 그 융자에 있어서 모기지를 얻은 이자 부분 그리고 재산세 부분 기타 지출에 있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수동소득은 처음에 내가 구입했던 부동산에서 또 수동소득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입했던 부동산에 또 수입이 나오죠. 이것이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재융자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산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에서 오르는 폭과 똑같은 돈으로 두 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자산의 가치 오르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산은 그대로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세금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현금 흐름이 늘어나요. 증가를 하죠. 왜냐면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월세잖아요. 월세 수입을 받아서 보통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지출 상환하고 나머지 이제 순이익인데 보통은 우리가 임대료도 CPI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오르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통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대료도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채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이자의 개념이 틀려요. 한국은 변동금리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가 1% 오르면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이면 30년, 15년이면 15년 만기 고정이거든요. 고정이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려요. 그러면은 또 모기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3%일 때 6%일 때 거의 더블의 차이긴 하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또 세금 혜택을 받아요. 세금 공제 부분이기 때문에 3% 모기지 이자로 받았을 때의 세금 혜택 받는 부분과 6%로 했을 때 받는 부분은 그만큼의 상쇄된다는 거거든요. 월 모기지 금액이 높아져도 그 금액에 대비해서 모기지 이자만큼 또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해 가면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자가 높은 시기에는 일단은 이자가 높다고 해서 어떠한 그 투자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받지만 그것이 모든 게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자가 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또 재융자를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월 상환 금액이 또 낮아지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현금은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요. 반복적으로.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채를 무조건 활용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갭 투자니까 주로 전세를 활용하면은 미국에서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그거를 또 세금 인센티브, 세금 혜택을 통해서 그만큼 실질 가세 소득을 낮추면서 세금으로 나갈 돈을 내 자산으로 지킬 수 있고 그러면 또 증식된 자산에서 또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부자들의 그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저는 ABCD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을 알아야지만 되고, 그리고 부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 전략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성장읽기에 지금 두 번째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를 집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제는 입지를 뛰어넘어 기회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보석 같은 기회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필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뭉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어떤 이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성장읽기에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틈새시장에서 그러한 기회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